그러면 그 일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함인가? 먼저 성경을 보도록 하자. 스가랴 14장 9절을 보면 여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And the Lord shall be king over all the earth. In that day it shall be. The Lord is one. and his name is one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즉 일이라고 하였다 즉 하나님을 정식으로 부르는 호칭이 일즉 하나라고 하는 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의 신님 또는 님은 하나라는 말이다 그러면 하나라는 말을 좀더 자세히 밝혀보자. 몽천자가 이르기를 태초란 이의 처음이요 태허란 기의 처음이요 태소란 상의 처음이고 태을이란 수의 처음이며 태극은 이기 상수를 겸한 것의 처음이라 하였다. 수를 연유해서 말할 것 같으면 혼륜을 판단하지 못함을 볼수 있어. 다만 먼저 일기가 뒤섞여서 아득하고 혼미한지라. 이치가 그 중에 있지 못하고 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나니 이것을 태극이라고 하였다. 또한 경야자가 이르기를 천의 일기가 화하여 수가 되고 영추경에 이르기를 태열이라 함은 수의 존호이니 천지의 어머니요 뒤로는 만물의 근원이라 하였다. 오행의 수에는 생수와 성수가 있는데 생수를 나누어 말하면 일은 수요, 이는 화요, 삼은 목이요, 사는 금이요, 오는 토인 것이니 즉 일이란 물을 말한 것이며 그가 곧태을이며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또한 삼역대경 천지운기장에서도 부칠성자난. 북국 수성년이 천일생수하고 하여 일인 태을을 북두칠성 또는 태일이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회남자 제1 4권 전원훈화에 보면 능반기소생 약말유형 위지진인 진인자 미시방어 태일자야. 도에 복귀하고 형체가 없는 듯 현상계를 해탈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람을 진인이라 한다. 즉 진인이란 태일인 도와 근원적으로 하나인 사람을 말한다고 하였다. 태일이란 하늘의 천신 중에 가장 존귀한 신으로 별로는 북진을 치며 도의 뜻으로 쓴다고 하였다. 또한 격압유록 마른 론을 보면 십승하처야 허중유실 우성화기 유인처위야 십승정대령이 있는 곳이 어느 곳이냐하면 허중유실이라 하였다. 즉 허중유실이란 화기 속에 우성인 정대령이 있는 곳을 이르는 말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우성이란 말을 좀더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보자. 격압유록 초장을 보면 건우곰마, 우성리, 화기동풍, 진인출, 땅은 소요, 하늘은 말이며 음양태극인 우성이라는 뜻은 화기동풍이 진이 나타나는 의미라고 하였다. 격암류로 격암가사를 겨감 보면 성취 근본 알고 보면 종화실이 출일이라 만사를 성취시키는 근본을 알고 보면 허중류실에서 일, 즉 태을이 나온다고 하였다. 명산생의 설명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고 한 사람이 말하였다. 한마디로 십승 정도령이 바로 1인 태을이라고 하는 말이군요. 라고 하자 증산사상에 관심이 많은 듯한 한 사람이 말하였다. 대순전경 제3장 제자의 입도와 교훈 68절을 보면 하루는 공우에게 태인 살포정 뒤에 호승예부를 써 주리니 역군을 먹일 만큼 술을 많이 피어 넣어라 하심으로 공우 명하신 대로 하였더니 그 뒤에 상제 장사진의줄이라 하시며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고 글을 써서 불사르시니라. 또 가라사대 지금은 천지에 수기가 돌지 아니하여 묘를 써도 발음이 되지 않느니라. 이 뒤에 수기가 돌 때에는 와직근 소리가 나리니 그 뒤에라야 땅기운이 발생하게 되리라. 결국 증산상제께서 수기. 즉, 태열이 나타나야 비로소 명당이 있는 우리나라가 잘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군요. 라고 하자 또한 사람이 말하였다. 격암료로 격암가사에서 겨감 보는 바와 같이 도도 성인 일자인에 무이하니 자세 듣소 도와 하나인 성인 정도령의 자를 태을이라고 하였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령의 정자가 그러한 깊은 뜻이 숨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또한 그가 남쪽으로 옮겨간다는 그 남쪽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라고 하자.주인은 소란스러웠고 명산 선생은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더니 이윽고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다.해월 선생께서는 아주 정확한 지점을 하나님의 명을 받아 기록하여 놓았으니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곳이 남산 아래 또는 용산이라고 하였으니, 이쯤하면 어디인지 대부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남산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남산은 도성 안에서 볼때 남쪽에 자리잡고 있다 하여 남산이라 하며, 남쪽에 265미터의 높이로 솟아있는 산이다. 종남산 또는 목멱이란 별칭이 있다. 목멱이라는 말은 남산을 훈독한 것이다. 즉 목을 우리말로 나무 또는 남이며 멱은 악의 음자를 말한다. 그러니 나무산이며 이 나무산이 남산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고봉을 용두 또는 흔히 가을두라 칭하며 잠두라고도 한다. 남쪽을 대설마현, 서쪽을 소설마현이라고 한다. 즉 서울의 성내 안산이다. 남산의 정상은 그 형태가 누의 머리 같기 때문에 지덕을 왕성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뽕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평리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그곳을 잠실이라고 했다. 고정 가장결을 보면 삼각명 남산동 삼각산이 울면 남산이 흔들린다 라고 하였다. 정감록 집성이 동차결을 보면 삼각명 남산동 교룡 입극 창천 운쇠 차위 사칠 군왕 삼각산이 우이 남산이 움직이며 어린 용이 푸른 하늘로 높이 오르는구나. 이리하여 이시 왕조가 사칠 군왕 즉 28대 군왕으로 운이 쇠하여 끝나는구나. 라고 하였다. 증산상제의 중화경 제 16장을 보면 성인지시는과하물려오월 심지 정이 아니라 월 심유능 신부와. 월 물리 유지하니 동산이 동경이 낙종이 성하고 인기역 유지하니 기모가치의 기자응진이라 성인의 신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러기를 마음의 정이라고 하고 이러기를 정말로 마음이 능이 신이 될수 있습니까 이러기를 물건에도 각각 그 신이 있으니. 중국의 낙양의 동쪽에 있는 동산이 지진으로 기울어지니 그 기운이 서쪽에 있는 동산에서 채굴한 구리로 만든 종을 흔들어서 그 소리가 서쪽에서 울리는데 사람 또한 그 기운이 통하여 그 어머니가 손가락을 물면 그 아기가 아픈 느낌을 가지게 되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삼각산과 남산의 관계를 알수 있는 것이다. 사람만이 마음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도 만물들도 모두 같다는 것이다. 당나라 현종 때 궁궐에 구리로 만든 종이 바람이 불지를 않았는데도 스스로 울렸다고 한다. 그 후에 알고 보니 그 종을 만든 구리를 캐낸 광산이 멀리 낙양 궁궐의 동쪽에 있는데. 그때 그 시간에 지진이 나서 광산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이다. 동학가사 사면 경세가에 하일청어 천년만에 성인나고 하도나서 하청복명조커니와 삼각산 한강수라 운에 운에 이운수를 받는자가 성인이오 시운 시운 이 시기를 아는 자가 성인이니 성덕주인 만나려면 자하도를 찾아와서 영부도를 구경하고 궁을 기형 깨쳐 보서 이 말은 황하가 천년에 한번 맑아진다는데 맑아진다는 것은 성인이 나고 하도도 나오고 또한 물이 맑아지니 봉황도 기쁘게 우는구나라고 했다 삼각산에는 한강물이 있는데. 삼각산에 대운수가 돌아오니 이 운수를 받은 자가 성인이며 그때와 그 운, 즉이 시기를 아는 자가 성인이고 성덕의 주인이라고 하였다. 그를 찾아가서 궁물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했다. 해월선생 문집 1권 25장 124편에 설척상번 락오견 어학열초 1규변 막경왕비 허등력, 요대실의 약상천. 희고 깨끗한 것이 내던져지니 은빛 하늘을 번뜩이는구나. 아, 오견에 떨어졌구나. 물고기 나이가 오두막집에서 훗날 주변을 살피고는 가볍게 몸을 굽혀 힘을 허비함이 없이. 높이 하늘에 뛰어 오를 수 있도록 힘을 기르고 기다리다가 때가 이르니 하늘로 오르는구나. 우리는 이 시에서 아름다운 연못인 우견의 은빛 물고기가 하늘에서 던져졌다고 한 것에 주목하여야 한다. 그 어린 물고기가 오두막집에서 종귀함을 굽혀 낮추어서 살다가 주위를 돌아보고는 주어진 때가 이르니 하늘로 오른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월 선생이 단순히 물고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님을 알수 있다. 그 어린 물고기가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 물고기가 쓸데없이 힘을 소모하지 않고 은밀히 힘을 길러 하늘에 오른다고 했으니 여기에서 그 물고기가 어떻게 오를 수가 있나 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물고기가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용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전에 오는 이야기에 등용문이라는 말이 있다. 물고기가 용이 되려면 용문을 통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하 상류에 용문이 있는데 이곳은 물살이 매우 빠른 급류라고 한다. 이급류를 거슬러 올라 용문을 통과하여야만이 비로소 용이 된다는 것이다. 즉, 등용문인 것이다. 그런데 물고이가 용문을 통과하여 용이 된다는 것이 우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물고이가 용이 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리 대수로운 것이냐고도 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냐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해월선생은 이미 이 세상이 혼돈하여 암흑상태가 되는 비운에 처하게 되는 때에 우리는 진실로 두 마리의 잉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다. 우리 인간 세상이 두 마리 잉어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다니 기가 막히는 말이다. 무슨 말인지 납득하기가 어렵겠지만 그 잉어가 말세에 나타날 인간으로 진인이고 지상신선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어떤 물고기가 하늘에서 던져졌다는 이야기는 인간 세상이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초라한 오두막집에 살게 될 것을 해월 선생은 본 것이다. 어느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고 또한 알아보지 못하기에 누구의 해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버려져서 살기에 어렵고 가난하여 길을 펴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다. 물고기가 물고기인 상태로만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조화를 부리려면 용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 물고기가 때가 당도하니 용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곳이 어디인가? 해월선생은 삼각산의 최고봉인 백운대를 제목으로 하여 밝힌 것이다. 즉 해월선생문집 1권 37장 193편의 시에 추담적적 령뇌공 이라하여 가을추수기의 용담에서 신령한 신의 피리소리가 들려온다고 은연중에 밝힌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는 북두칠성이 머물고 있다고 한 것이다. 그러면 그 물고기 근원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자.